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반갑습니다. 금강연아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감스트의 패밀리원 맛박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함께할 새로운 직원분 에스크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왜 디자이너가 두 명이나 출동을 했냐, 오늘 이제 출연진 게스트 맛박이 머리가 굉장히 아주 심각합니다.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맛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부탁드리려고 인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머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태 형이랑 같이 앞으로 펌을 했는데 제가 그 뒤로 이 펌을 안 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머리가 이만큼이 자랐고 이만큼이 지금 앞으로 펌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죠.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수세미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이 머리 한번 살려볼게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고. 머리 감고 왔어요. 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젖어있는 건지 안 젖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해야 될 오늘 스타일이 아이비 리거 컷을 할 거거든요. 가능한가요? 완전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 머리에 아이비 리거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긴장돼요 약간.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머리를 바꾸기 때문에. 자,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술 순서가 커트 들어가고 머리 다운펌이랑 비율을 맞추고. 네. 컷하고 다운펌 하는 거죠. 네. 자, 여기 끝쪽에 있는 이 펌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시원하게 자를 거예요. 잘 보이시죠? 자, 갑니다. 와.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 이 윗머리 부분을 가위로 자를 건데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네.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우! 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 수세미. 와. 와, 어디 자랐다고? 얼굴 엄청 작아졌어. 아, 이게 다 자르고 나면 머리는 진짜 확실히 작아 보여.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머리가 작아. 얼굴은 그대로고. 아, 그렇죠. 얼굴은 그대로죠. 아무래도 다운펌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만 맞춰놓고 다운펌 끝나고 나서 디테일하게 컷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예쁘거든요. 나중에 여기를 제모를 해야죠. 하면은 훨씬 더 괜찮아요. 근데 올리는 머리는 이마 라인이 진짜 중요해요.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본다고 이렇게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데, 보통 컷할 때만 해도 괜찮고, 그거를 좀 약간 자기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네. 그럼 이제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네, 면도기로 해도 되는데 면도기로 하면 정확하게 자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완전 깔끔하게 하려고 하면 이마가 또 넓어져서, 그래서 많이 튀어나온 것만 정리해도 훨씬 더 깔끔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머리가 비율이나 볼륨을 잘 맞추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오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 다 신기하네. 야, 아이비리그 전문가. 이렇게 커트 디자인을 끝내놓고 이제 화학 시술 다운펌으로 이제 윤곽이랑 쉐입을 잡고서 커트를 한번 다시 도와드릴 건데. 지금 화학 시술 할 건데 다운펌 어떻게 다운펌 보면 여기 위에까지 다 누르잖아요. 근데 사실 비율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나와 있거든요. 얼굴형 중에서 옆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를 가이드로 잡아서 튀어나온 부분만 다 누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에스크쌤. 네. 약간 그 아이비리그 할 때 여기 위에 누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위에 누르는 어떤 분들이에요? 이 비율이 보면 네. 위에는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이비리그 컷이. 왜냐면 이 앞쪽이 볼륨이 살아야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머리통도 좀 짧아 보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상이 지금 다 드러나 보이게 자른 거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시아인들은. 그래서 여기를 좀 눌러줘서 머리통이 길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같이 눌러줬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머리에 핀셋도 꽂고 약도 바르고 다운펌 이제 통해서 파지도 붙이고 뒷머리 쉐입까지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비리 컷이 지금 화학 시술에 마무리되었고요. 아무래도 디자이너 재량마다 이렇게 약을 바르고 이제 핀셋을 꽂고 약을 바르는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소통을 하신 다음에 디자인을 뽑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제 네. 디테일한 커트 들어갈 겁니다. 이 아이비리그는 뒷머리 높이와 옆머리 모양과 모류, 그리고 윗머리의 플랫함, 그리고 각도까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게 네. 보통 앞머리에만 신경 쓰고 옆머리에 신경 쓰고 맞아요. 근데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앞모습을 많이 볼까 아니면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많이 볼까? 보통 보면 약간 옆쪽이나 약간 뒤쪽에서 보거든요. 앞쪽은 내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만 내 정면으로 보고 대부분 보면 약간 옆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쪽을 신경 쓰면 확실히 호감을 얻을 확률이 정말 높아요. 젖은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면 네. 이런 포마드 형식의 제품을 바르면 되거든요. 근데 포마드는 너무 무겁잖아요, 바르기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웨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요. 보면은 포마드랑 비슷한데 약간 묽은 포마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손에다가 골고루 다 펴바른 다음 윗머리는 앞쪽으로. 앞쪽으로? 마지막에 앞머리. 앞머리는 나중에 바르는 이유는 앞머리 먼저 바르면 앞머리가 떡져요. 아. 그래서 윗머리 먼저 바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 올리면 좀 약간 너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윗머리를 내려서 조금 키치하게.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무섭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맞박이님을 머리 도와드렸어요. 오늘 머리 도와주신 저희 에스크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약간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비리그 디자인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디자인인데 트렌드가 조금 최신화되면서 뒷머리도 좀 뻗침 형식으로 올라갔고 앞머리도 플랫하면서 올라갈수록 각도가 높아지는 그런 스타일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어요.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상앞머리 다 자르고 디자인도 만들어지고 네, 방송도 해야 되고. 야, 여튼 오늘 맞박이랑 저희 에스크쌤 고생 네.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머리 예쁘게 도와주신 에스크쌤이었고 앞으로 여러분들 저희 로에즈 먼데이 미용실에 함께 하실 에스크쌤 디자이너분을 첫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 네, 에스크쌤이시고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 미용실에서 같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더 오히려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소개를 좀 도와드릴게요. 10월 달에 미용실 예약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로에즈 먼데이 검색하시면은 저와 함께 에스크쌤 같이 이제 등록이 돼서 노출이 될 거예요. 원래 커트 가격이 55,000원이시고 저는 77,000원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유튜브랑 이제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께는 커트를 35,000원으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화학 시술까지 저희가 좀 이제 할인을 도와드릴 건데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로에즈 먼데이의 가장 큰 핵심은 한 시간에 손님을 한 분씩 받아가면서 소통과 디자인을 도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철학은 제가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만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한 시간 동안 손님을 한 분씩 프리미엄 가격제로 네. 도와드리는 거니까 이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콘텐츠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